about love is you never really know. 안녕하세요. 패션 그래픽 디자이너 신혜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주말에 놀러 가려고 짐 챙기고 있거든요. 짠! 그래서 짐을 다 쌌고요. 고을 여의 물수, 물이 좋은 도시 그래서 여기서 갈 거고,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워낙 잘 알 거예요. 여기저기 많이 스팟들을 잘 찾아다녀서 빨리 짐을 챙겨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 완료. 날씨 너무 좋아. 밤에 Enjoy 낚시 낚싯대를 가져야 되겠어. 그러니까 완전 캠낚하기에 최적화된 해수욕장인데? 행복해하는 발령기. 오늘 캠핑 착장. 햇빛 막아주는 페이즐리 버킷햇 선글이, 샌드 계열 틴트랑 어울리는 미스터 그린 티셔츠, 아웃도어 내추럴 센스. 나마스테. 저걔 화났나 봐. 안녕. 나 도넛이 같은 거. 파란 채. 우리 텐트 샌드 베이지랑 너무 잘 어울린다. 바닷바람이 있어서 조금 쌀쌀하긴 해. Good. 아침 6시 반 기다리 업트. 오늘 착장 어때? 괜찮지? 응, 빨개. 햇빛 비치니까? 모자 쓸 거. 이거 약간 페이퍼리한 조직에 윈드브레이커 하나 챙겼어. 얇고 여기가 약간 메쉬 같은 게 있어서 통풍도 괜찮더라고. 서울에서 왔어요. 밑에도 화산으로 된 카고 팬츠. 이것도 화산으로 된 가방. 여기 뭐 아무거나 다 넣기에 좋아. 스타일 가볍고. 준비가 다 되어 있어. 아침 뭐예요? 응? 아침 뭐예요? 떡국. 아, 언제쯤 드세요? 조금. 처음 먹었잖아. 아, 그래요? 배고파서요. 아. 너무 좋아. 맛있어? 밧줄 아니야? 와, 크다. 오, 좋아, 좋아. 뒤로 쭉 당겨 올라와. 오, 좋아. 어, 뒤로, 뒤로. 오. 지금 시간 9시 45분. 이제부터 두 다리 세 마리. 지금 엄청 껴입었어. 패션 이고 나발이고 어떡해? 그럴까 해. 도다리 미역국 달고 있는 건데. 안녕. 여기는 여수 웅천. 우리 커플티 모자 한번 보여주세요. 밥부터 먹을까? 갑시다. 자지 않나? 좋아해서 날씨 좋을 때 가끔 자전거로 출퇴근 어쨌든 빨리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윈드브레이커 바람막이 같은 거 입기에도 좋긴 한데 저는 이런 요새 카라 달린 맨투맨이 조금 단정해 보여서 출근하고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도 조금 캐주얼하고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주머니도 있네요. 맘에 든. 그래서 하의는 와이드한 쇼츠에 스포츠 양말. 가볼까요? 약간 새어서 쉬는 중인데 출근을 자전거로 하면 좋은 게 약간 여행하는 기분? 현실은 사무실이지만 회사 도착! 준비는 대중교통 피하고 호시국에 아침부터 운동하고 단점은? 벌써 배가 고프다? 하루가 길다. 간단하게 뭐 먹고 업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회사 근처 양재천으로 콧놀이 가요. 이, 오, 리. 어머! 아니, 지금 손에 든 거 돗자리 뭐죠? 오늘을 위해 준비한 건가? 그럼 요즘 들기 딱 좋은 사이즈네. 어, 아니, 그리고 세상 봄에 어울리는 이 셔츠. 어머!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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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빨리. 여기 좀 보세요! 리, 오늘 너무. 완벽하다. 그러니까 아, 준비돼 있고. 어, 항상 준비돼 있고. 아, 뭐? 아주 좋아. 어, 예스. 움직여 볼까요? 네. 어머. 아니, 어머, 뭐 웬일이야? 진짜 금손이야, 금손. 앞에까지 해가지고요. 대박. 앞에. 너무 맛있어. 의심치 않지 않은 짠! 우리 집 애들인데요. 제가 올해로 물주기만 3년 됐거든요. 식집사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저의 식물 멘토님이 있어요. 그 언니 만나서 놀려고 합니다. 오늘은 날이 더우니까 셔츠만 입고 나갈 거고 요즘에 이런 버터리한 컬러의 카라 디테일 변형 그리고 퍼프 소매 간편하게 청바지 받쳐 입고 외출하려고 합니다. 나의 식물 멘토님 완전 베이비 핑크 예쁨. 이게 뭐지? 낑깡인가? 유주인가? 금귤? 아. 당도 화해단지에서 데리고 온 아이 예쁘죠? 그동안 저의 일상 어떠셨나요? 지금 계절이 너무 좋으니까 저처럼 캠핑도 가고 자전거도 타고 싱그러운 식물도 감상하면서 지나가는 계절 모두 잘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새사페 TV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